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, 울산, 경남 지역을 이틀째 방문하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.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투표 동료도 이어갔는데 지난 대선 결과를 돌아보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. 이어진 기자입니다. 이틀째 부산을 찾아 지원 유세를 이어간 이재명 대표. 박빙 지역에서 지면 과반 의석이 국민의힘에 넘어간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0.73%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지난 대선 결과도 상기시켰습니다. 전국의 박빙 지역이 50개가 넘습니다.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? 단 0.73% 차이로 이 나라 운명이 갈렸다는 것을. 부산역 광장에서는 당 차원 퍼포먼스를 열고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. 투표가 곧 권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투표지는 종이로 만든 판원이다.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참여가 곧 권력입니다. 이어 울산 남구와 동구, 울주군을 돌며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. 권력을 이용해 땅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 않느냐며 김기현 국민의힘 울산 남을 후보를 저격했습니다. 누군가의 땅의 용도를 바꿔서 엄청나게 땅부자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울산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? 울산 일정 중에는 한 남성이 이 대표에게 달려들어 경찰에 제압당하는 일도 있었는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. 저녁엔 공식 선거운동 시작 뒤 처음으로 험지인 대구를 찾아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경남 창원을 찾아 이번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봄을 이뤄내야 한다며 지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. 이 대표는 내일 대전에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카이스트 재학생들과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할 계획입니다. OBS 뉴스 이어진입니다.